안녕하세요. 어른이의 취미생활입니다. 지난주 니팅머신으로 수세미 만들기 편은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수세미 중독병에 걸렸습니다. 집에서 열심히 예쁜 수세미들을 매일매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너무 재밌어서 또 수세미실을 사왔습니다. 중독성이 엄청 강한 것 같아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저의 반려견 윌리의 목도리를 만들어줄 건데요. 지난번에 모자를 떠줬는데 사이즈를 잘못 재서 모자가 작았어요. 이번엔 목도리는 딱 맞게끔 예쁘게 만들어주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니팅 머신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윌리가 좋아하는 파란색 실을 준비해 주시고요. 니팅 머신에는 너무 굵은 실은 좀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이소에 있는 털실인 44g짜리를 저희는 이용했습니다. 귀엽게 장식해줄 이런 패치를 준비해 주시면 좋아요. 크기에 따라서 좀 재질에 따라서 가격은 좀 다른데요. 동대문에서 구매해 왔습니다. 그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롤을 다 쓰면 이 정도 길이가 나옵니다. 한 25cm 정도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연결을 해줄 건데요. 지난번이랑 똑같은 방식입니다. 세 실을 이렇게 맞잡아 주시고요. 묶어주시기만 하면 끝입니다. 최대한 꼭꼭 당겨서 단단하게 만들어주세요. 남아있는 부분은 가위로 잘라주시면 이제 끝났습니다. 한번 볼까요? 매듭이 잘 지나간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길게 목도리가 떠진 게 확인이 되시죠? 자, 이렇게 하셨으면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건데요. 먼저 실을 20에서 25cm 정도 해서 이렇게 끊어주시고요. 걸려있던 실을 다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이쪽에 실을 붓바늘에다가 이렇게 끼워주시면 마감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이 홈에서 보시면 이렇게 밑에서 위로 실을 쏙 빼주시면서 자, 이런 식으로 실을 빼줄 건데요. 자, 이렇게 다 뽑아보았는데요. 이쪽이 처음 시작할 때 부분이에요. 그럼 이 실을 살살 당겨볼게요. 자, 이렇게 당겨주시면 이 끝이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마감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살살살살 당겨주시면 짠! 이렇게 동그랗게 마감이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빠진 코가 없이 깔끔하게 뜨개질이 완성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이쪽을 먼저 마감을 해볼게요. 둥근 부분들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옆쪽으로 해서 박음질을 해주셨으면 자, 이렇게 실을 끊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한쪽 부분이 깔끔하게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반대편을 해볼 건데요. 얘를 이렇게 박음질을 해서 이런 구멍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얘를 넣어서 사이즈를 좀 넉넉한지 잡아주신 다음에 박음질을 하도록 할게요. 자, 역시 이쪽에도 돗바늘을 새로 끼워주신 다음에 이 위쪽과 또 아래쪽의 위쪽 면을 이런 식으로 같이 박음질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만들어진 게 보이시죠? 이제 이 구멍으로 쏙 넣어주시면 이런 식으로 하면 깔끔한 디자인이 완성이 되고요. 저희가 아까 준비했던 이 패치가 있어요. 이 패치를 이런 식으로 너무 귀엽다 가운데 이렇게 해주셔도 너무 귀여울 것 같고요. 아니면 이 부분에다가 붙여주어도 대롱대롱 너무 귀여울 것 같아요. 패치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치는 뒤쪽에 접착 성분이 있어서 따뜻하게 열을 가해주면 이렇게 붙는데요. 저는 스팀 다리미밖에 없어서 해봤는데 단단하게 잘 붙었네요. 보이시죠? 안 떨어져요. 짜잔!
우리 윌리의 귀여운 목도리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예쁘게 쉽게 뜨개질도 하고 거기다가 간단하게 패치 정도만 붙여주니까 엄청 근사한 목도리가 완성이 되었어요. 만드는데 걸린 시간이 한 20분? 엄청 빨리 목도리 하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니팅 머신을 이용해서 수세미 말고도 목도리 같은 다양한 소품들을 만들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새로운 취미생활 획득!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다양한 취미생활이 궁금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